김남일 선수가 내가 입을 열면 우리 아내는 아나운서 생활 끝이다. 어머. 라고 오늘 작정하고 그래요? 오늘 작정하고 동상이몽에 나오셨대요. 뭐야 디스토리야? 아니 첫 번째 해줄 얘기가 고민이는 빨래와는 담 쌌다. 아이고. 맞는 얘기인가요? 아 빨래 아예 안 해? 그러니까 빨래는 이제 하긴 하는데 세탁기가 하니까 일단 네, 세탁기가 네,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넣는 거는 제가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아 넣는 거. 근데 넣는 것까지는 제가 조금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가사 분담이니까. 그래도 이제 한 번쯤은 그래도 좀 그 해줄 만한데 저는 뭐 그런 거에. 아, 그러니까 물어보죠, 제가. 야, 야, 빨래가 마르고 한 번씩 가져가서 좀 개고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아, 자기는 뭐 그런 것까지는 하고 싶진 않다. 아, 뭐야. 아, 그런 것까지는 이라니. 네가 해라. 그건 네가 할 일이다. 그거네. 아, 너가 해라까지는 얘기는 안 하는데 그 표정, 뉘앙스 자체가 이제. 아니, 그리고 약간 그동안은 거의 뭐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내분 입장에서는 이제 오랜만에 집에 있으니 좀 해라. 뭐 이런 걸 수도 있겠네요. 있죠. 맞아, 맞아. 근데 원래 꺼내서 개는 건 남자가 하는 거예요. 어? 원래 꺼내서 개는 건 남자가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요. 야, 이거 타이밍이 뭐 하나 하나 보다. 뭐 하나 하나 보다. 아우, 뭐 하나 하나. 아우. 야, 근데 이거 지금 두 번째 폭로가 지금 나옵니다. 아니 김다민 씨는 이제 낮과 밤이 다른 아내가 너무 무섭다. 낮과 밤이 결혼을 하셨습니다. 낮과 밤이 뭐가 다르지? 낮이 밤저예요. 낮이 밤저. 그러니까 이제 네, 미니 같은 경우는 우리 미니. 미니. 도미 씨니까 애칭이지 뭐. 미니. 나도 우리 완이라고 그러잖아. 완이라고 완이. 미니 완이 있네 여기. 우리 미니는. 네. 아니, 속옷을 되게 좋아해요. 어머. 속옷 모으는 게 취미인 분들이 있어. 있어. 그런데 미니가 이제 호피를 좋아해요. 호피는. 아 호피 좋아해요. 맞아. 왜냐면 겉옷도 호피가 많아. 집에 이제 가구도 뭐 소파라든지 이런 식탁도 다 호피문이에요. 좋아해. 맞아. 그거 많이 봤어요. 알아서 저기 후배잖아. 네. 가방도 호피, 겉옷도 호피. 그래. 그래서 유명했어요. 사실 호피 아나운서로. 아 진짜. 별명이 호피 아나운서.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범인이가 이제 밤에 그 자기 전에 속옷을 이제 호피를 입고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좀 무서워요. 아니 왜요? 왜? 왜 사랑스럽지 않아요? 호피를 입고 어떤 진짜 정말 좋은 마음으로 호피 입고 나타난 거잖아요. 그게 아, 좋은 마음으로 뭐 잘해보자 우리가 서로 이런 얘기인데 왜? 그럼 혹시 뭐 둘째를? 생각하고 계시는 그럴 수 있지. 둘째 네. 생각은 접은 지 좀 오래됐고요. 아, 근데 이제 그 호피를 일단 입고 오면은 그날은 좀 뭔가 원하는 날이에요. 어, 그치. 아, 파이팅, 파이팅. 아, 신호, 시그널이 있구나. 메시지네. 근데 젊었을 때도 조금 원할 때는 글쎄요, 호피를 원래 계속 입으셨어요. 그때는 호피를 안 입어도 제가 이제 알아서 이제 했는데. 네. 아, 파이팅. 알아서 뭘 했어. 알아서 뭘 해요. 나 미치겠네, 진짜.